안녕하세요. 인디언 족장 해안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덕몽어스 그 몇 번째죠? 네 번째요. 다섯 번째 아니야? 네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친구들이 모여서 덕몽어스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새로운 맵인 뭐죠? 인디언이야. 네 모르겠습니다. 신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다 같이 렛츠기 겸모. 어? 뭐야? 왜 한 명이지? 혼자 한번 해볼게요. 애들 어차피 두 명인 줄 알 거야. 개미는 뚠뚠 오늘도 뚠뚠 이룰 안에 뚠뚠. 오! 오 미션 뭐야 이것은? 오 아니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오! 오 미션 신기해. 이게 뭐야? 아니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나 지금 일어났는데. 일로 와봐요. 두 분 일로 와봐요. 오 혜안님. 왜요 왜요? 아 이거 또 죽이려고 또 몰아서 죽이려고. 민준님 일로 와봐요. 저 안 죽일게요. 저 일단은 시민이고 우리 해안저스에서 에이스는 당신이랑 나야. 인정? 갑자기? 호감작을 하는 건가? 아니야. 그럴 때 우리 둘이 힘을 합쳐야 돼요. 솔직히 뭐예요? 아 뭐야 뭐야 아 뭐야 아 가주세요. 무슨 잡당보이라고 계세요. 어? 어 이거 자작 아니야? 김치! 김치! 왜? 이거 임포스터만 들어갈 수 있는. 임포스터 김치니 임포스터. 이게 내가 왜 이렇게 막 귀여운 척하면서. 아 저기 못 들어가는 곳인데 들어간 거 봤는데. 어? 이거는 뭐야? 어디야? 묘실. 묘실에 윤현님이랑 김치볶음밥님이랑 같이 있는 거 봤거든요 거기서. 근데 거기서 죽였다는 건 이 둘의 가능성이 좀. 그 죄송한데요 방금 묘실에서 나왔을 때는 당신과 앨리스님 그리고 김치볶음밥이 있는 거 보고 오른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리즈바 만나고 혜안님이랑 여선님 만났는데 당신 의심스럽군요. 네. 레게노시는 자작인 것 같아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단은 저랑 윤누님이랑 리즈마님도 그 근처에 계셨고 연호님이 뒤늦게 오셨지만 일단 4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간 안에 킬을 했다는 건 사실 맞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레게노시. 여러분 근데 진짜 죄송한 소리인데 진짜 제발 똑똑한 척 하지 말아주세요. 나 아니에요 진짜. 일단 건띠아주 첫 판이니까. 나 혜안님 따라다닐 거예요. 혜안님이나 나도. 혜안님 아니야 정말. 아니야 저래놓고 혜안님일 수도 있어요. 아니야. 따라오세요. 혜안님 아니야. 건띠아자는 아 누구야 이거 한 명. 아 누구야 저거? 기우자. 기우자님이네 이거. 어 개노다. 레게노다. 어? 야 레게노 이빨이 없어. 이게 뭐 하는 거지? 어, 뭐 이거 약간 임포스터 말투인데? 하하하 이거 뭐 하는 거지? 진짜 완벽하게 시민인 척하고 있고요. 자, 일로 여기가 혜안님 통로가 없는 거구나. 우리끼리 직업 한번 까볼래요? 먼저 가시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범인은 이 안에 있어. 아니야 여기 안에 있지 않아. 반대에서 지금 킬러스 지금 나 기우자 한 번도 못 봤어. 기우자 어디 있어? 기우자님. 으악! 네네? 기우자님 색깔이 좀 맛있어 보이네요. 야! 피했습니다. 야 레게노만 없다. 레게노만 없다 이거. 개노 찾으러 가자. 개노 찾으러. 어 같이 가. 야 어디야 이거. 아 같이 가 안 보여. 레게노 어디 있어 레게노. 어 개노 찾았어요. 개노 어디. 아 여기. 이거 여기. 혜안님. 어 같이 가. 이거 어디야 이거 어디야. 아 기우자 같이 가 안 보여. 안 보여. 따라오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어디 이거 어디 뭐야? 대한 생각 오래가 마무르. 저 다 했습니다. 두 분 뭐야? 같이 가. 이거 자작 아니냐고 이거 지금. 이거 누가 이거? 희생의 계단 묘실. 어? 이게 떴었는데? 레게노 되게 찾아. 야 레게노 왜 이렇게 잘 찾아? 아니, 뭐야? 아니 리즈마님 저랑 그 레게노 있는 그 이상한 질퍼기처럼 생긴 애 있잖아요.
그쪽에서 같이 있다가 오른쪽으로 갔는데? 아니 터진 기후사가 터진...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한번 네, 해보십시오. 네, 해보세요. 혹시 마지막에 신고 당하기 전에 윤현이 혼자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 저는... 저랑 가실 수 있어요. 어디 가실 수 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사보타지 알겠습니다. 울렸을 때 사보타지 울렸을 때 신고 전에 말고 울렸을 때 어디 있었어요? 혜연님이랑 같이 있었습니다. 예? 혜아님이랑 같이 어디 있었는데? 어? 저 기우님, 기우자님이랑 같이 있었는데? 손절쳤다 이거 혜아님 이거. 아니 뭔 맨날, 소리야? 아니, 기우자님이 봤어. 아니 목소리가 비슷하니까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어디 있냐? 어디 있었냐고? 어디 있었냐고? 일단 지금 제가 있는 쪽은 서쪽 보물 중앙 쪽에 있던 사람 있나? 중앙에 나 중앙에 있었다가 왼쪽에 갔는데. 연호님도 있었고 오케이, 나도 있었. 김치님이네. 왜 김치님이야? 저 기술자인데 왜? 중앙에서 사브 올리는 거 떴어요. 김치님 아니면은 나 그냥 죽이셔도 돼요. 나 그냥 그래, 나 그래, 어릴 때 어릴 때 보물 찾기를 좀 잘해서 했어요, 그런 것뿐. 키도 같이 찾자. 아이고. 어 레게노다. 이번에 임포서 걸려서 신하셨죠? 미쳐! 아 이렇게 죽는구나. 먹방. 어? 어? 레게노네. 아니 개트롤했다. 나 진짜 아니야. 유리님 나 진짜 아니야. 너 같으면 그 믿겠냐고. 진짜 아줌마 한번 봐주세요. 아줌마라니 싸가지 없는 거 열 딱대 이 새끼야. 아 진짜 아 나 진짜 아닙니다. 아까 뭐라 그러셨죠 레게노 씨가? 제가 듣기론 김치님 아니면 저 죽이셔도 돼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 진짜 그렇게 말하긴 했는데 근데 또 할 말이 있습니다. 방금 이제 울리기 전에 저를 만났는데 저한테 아줌마라고 하셨거든요. 이건 죽어야 돼요. 기술자라고 하는 기술자. 나 왜 이상하게 기훈님이랑 혜안님 같지? 나 이번에는 붙어먹지 않았어요 지금. 저 혜안님 진짜 이번에는 확실히 뭐예요? 보내야 돼. 그럼 직업 뭐예요? 말해봐요. 아 연우님 직업 뭔데요? 직업 까보자 그래. 아 혜안님 먼저 까봐요. 혜안님 먼저 까봐요. 저 장의사입니다. 김치 까봐 불어 없죠? 맞다니까. 내가 장의사인데 조졌다. 저 모험가예요, 모험가. 저는 귀신을 볼 수 있어요. 기우자님, 기우자님 침묵이에요? 말씀 왜 안 하시죠? 아니, 캐나다 거예요, 캐나다 거인. 캐거. 기우님 같은 게 영매사였으면은 아까 죽었을 때도 계속 수시로 확인하면서 한마디도 말 없으시네요. 와! 이게 레게노가 직공하자고 해서 레게노죠? 자 이러면 혜아님은 그 확실하죠? 아 왜냐면 나는 아니야, 동성상 아니야. 계속 만났잖아 우리가. 아니, 그때 웃긴 게 지금 맞잖아. 둘둘인데도 아직 안 죽은 거면은 어? 그럼... 한 명 있는 거 아니야? 어? 그러네? 그죠? 아 이거 틀렸네 암살자가 한 명 여덟 아... 바보야. 아 연우 아 연우님이 암살자야? 뭐야 이거? 연우님 틀린 거네. 자 이 어 뭐야 윤현이 이거 연우님 기우자 당신이에요? 저 캐나다 보인대요. 디칼 피규어 걸고 인증할게요. 그럼 이 정도면 인정이지. 아 그러면 이거 윤현님인데? 가자 이끄죠. 아니 저 아예 예, 기우자 어디가 기우자 랄랄랄라 이거 어떻게 켜? 죽이려는 거 아니죠? 일로 오라면서? 아니 나는 귀칼 피규어 없어요. 님 다 했어요? 너 다 했죠? 저 그 미션 찾았다. 뭐야? 어? 아 내가 못했구나. 아 나이스. 아 혜안이 뭐야? 아 나 진짜 놀라칼라다가 진짜 방을 잘못 만들었네. 아니 아 뭐야 우 이거 뭐냐고. 빛만 맞아? 아 빛만 맞아. 해명해 아 그 좀 아 유튜브가 예쁘게 기우자님 죽이려다가 아니 근데 혜안이 저 할 말 있어요. 혹시 저 싫어하시나요? 게임 시작 15초 만에 죽었는데? 미안해. 복수자! 복수자는 살인을 목격하면 일시적으로 킬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딱 돼. 걔네 아프지 마. 형 마음이 왜 이래요? 아프다. 항상 건강 잘 챙기고. 네, 노안이라죠. 안 들어. 복수자. 어. 진짜 싫어. 에라이. 와 연기하는 거 보소. 김치님 우리끼리 솔직히 뭉치면 우리 다 잡을 수 있긴 해요. 당신이 거의라는 가정하에 나 말고. 아, 이제 멈춰봐. 아 뭐예요? 우리끼리 뭉치자니까 진짜로? 아 그래요. 저 모험을 떠나고 있다니까요. 그 죽이면 안 돼. 암살? 아니야 암살자 절대 아니야. 그럼 뭔데요? 저 알려줬잖아요. 저 복수자. 어? 어떻게? 아니 그 거의 직업이에요. 아니 얘 같은 거 아니에요? 들었어요?
나 못 들었어요. 들었어? 걔너 솔직히 잘생기지 않았냐고. 걔너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아니. 님들 그거 봤어요? 걔너 인스타그램에 옷장 까먹고 아니 내가 아니. 아! 뭐야! 와 대박! 와! 뭐야 뭐야 더블킬이야? 아니지! 나 진짜 너무 놀랐어!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야 내가 조류관찰자인데 레겐호하고 연호가 그렇지! 하더니 김치랑 해안 죽였다! 그렇지! 레스 맞다! 아 미션 쉽지 쉽지 이씨씨 하지 죽여! 내가 지금 뭘 본 거야? 이거 앨리슨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유녀님의 기우자님이랑 저랑 같이 한번 미션하고 있었어요. 이건 앨리슨 맞아. 믿을 수밖에 없어. 맞아. 아, 석양이 진다. 봐봐. 뭐죠? 한 명이라도 죽이고 간다. 걸렸으면 가야지. 요시. 야, 그거 어떻게 봤대? 미치겠네. 아, 진짜. 야, 불 꺼, 일단 불 꺼. 온도 닫아. 다 해. 싹 다 해. 여기 숨어 있다가, 여기서 사보 올리는 거거든? 여기서 기다렸다가, 가서 죽이자. 아! 응, 전기 꺼도 모일 수 있어! 응, 먹어버려. 맛있다. 소다 맛이네요. 다 같이. 아깝다. 승리! 아, 대박. 가자. I got the fucking young massa. 다 파악했어, 이제. 이제 이 범인. 자, 연호 기우. 안 되겠어. 나 프로게이머 빙 해야겠어, 이거. 아직 한 번도 안 죽었지. 아, 죄송합니다. 아래쪽에 윤요. 자, 자가 일로 와 봐. 자가 일로 와. 왜? 개노, 앨리스, 연호 그리고 김치, 윤유 이쪽에 기우자만 없네요. 이즈마라 이 부분에 아까 여기 김치님 가셨죠? 아 또 다 죽여 리즈마님 다 같이 있고 어, 오케이 이거는 윤유님 밖에 없는 거 같은데? 오케이 더블킬 얘 이거 더블킬 나왔다 이거 응 안 속아 오케이 그럼 제가 용매사 할 테니까 이미 장에서 하세요 제가 장에서 할게요 어, 뭐야 왜 자꾸 부르지 이거? 뭐야? 자, 뭐야? 여러분 제가 네. 지나가다가 들은 게 있습니다 레게노가 네. 더블킬 하자 더블킬 아 좀 가세요 아이 키를 딱 잡고 있는데 연호님 하실래요? 아이 저 소신발언 좀 할게요 소신발언 연호님 저 거기 아까 거기 있었던 거 보셨죠? 그 미션하는 거 미션하는데 거기에서 네. 연호님이랑 마주치기 전에 저 김치님이랑 같이 있었거든요 김치님이랑 같이 있다 김치님이 왼쪽으로 가셨는데 근데 그때 살짝 혜아님의 그 땡그란 눈알과 그 위에 있는 벼슬이 살짝 보였거든요? 근데 맞아 나 김치님 밑에서 만난 건 맞아 리즈마님이랑 둘이 뭉쳐있는 것도 네. 봤어요 근데 김치님이 혜아님 쪽으로 가셨는데 김치님이 죽었어요 그러면 혜아님 아니야? 아니 제 쪽으로 안 하고 가운데서 모인 다음에 레게노랑 저랑 같이 올라갔어요 이건 레게노가 알아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제 빅데이터상 윤윤님이에요 제가 이번 턴에 얘기 안 하면서 다 동선 파악했었거든요 기우자님 위쪽에 있었죠 12시에 있었고 김치님이랑 리즈마님 여기 4시 5시 쪽에 있었고 연호님이랑 레게노씨 그리고 앨리스님 이렇게 뭉쳐 계셨고 근데 윤조님 혼자 가운데 12시에 애매하게 서 있었어 그건 뭐냐 첫 직업이라서 약간 얼타면서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임포스터 미션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윤조님 윤조님 직업 뭐예요? 아니 이걸 말하면 안 되지 그럼 가셔야죠 이거 윤조님 확실해요 왜냐면 제가 다 동선 파악 확실했어요 제 빅데이터상 윤조님이 임포스터예요 뭐야? 100% 확실합니다 아니면 진짜 100% 혜아님인데? 진짜 100% 확실해 잘 봐 과연 날 찬양해라 아니어라. 날 찬양해라 맞지? 우와! 뭐야! 양말 맞지? 뭐야! I did it 저는 그냥 단순히 그냥 동선 파악만 했을 뿐이에요 그럼 뭐 우리 한 명 나왔으니까 이거 지금 까도 되지? 기다리기 싫어! 걔는 왜? 아니 이거 어차피 맞아요. 한 명밖에 안 죽었잖아요 한 네. 명은 임포스터고 네. 그러니까 그냥 직업 까서 못 말하는 사람 죽이면 되는 거 아닌가? 아 그렇게 하자고? 아 네. 그럼 레게노 씨 직업 뭐예요? 영매사 영매사요? 어? 뭐야 뭐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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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매사 좋지 아 좋다고 그래 뭐야 씨 아니 저기 저는 장의사입니다 미즈마 가면은 저 연호님 어? 직업 잠깐 뺏었어요
내 이름은 리즈마. 탐정? 아, 탐정. 아, 연우님 뭐예요? 연우님 뭐예요? 연우님 백수 아닌가? 탐정 뺏겼어. 저 모험가예요. 엘리즈님은? 저 관찰자. 기유자님은? 기유님. 저 또 연예인이요. 오, 잘하는데. 잘 피해갔어. 일단 건띠하죠. 얘들아, 걱정 마. 내가 살아있잖아. 부들부들. 나 잡아줄게. 네네. 아, 근데 혜연이 이래도 고우리 아니야? 혜연이 이래도 고우리 아니야? 정말 기유자님한테 쓴 거 쓴 거 아니야, 진짜 아니야. 이제 그거 안 해. 그러면 혜연이 저랑 같이 다녀봐요. 오케이. 오, 곡물 찾아. 일단 곡물 찾아. 어, 이거 안 돼. 곡물 찾아. 코노 예송이. 애니 한 편 뚝딱 찍고 있네. 어, 찾았다 찾았다. 오케이, 바로 갈게. 두 개 줘야 돼. 공물 어디서? 줬어. 니게로. 니게로. 그날 기유자 기유자 레겐 안 보이고 기유자 레겐 안 보이고. 하긴. 일단 여기 구석에서 구석탱이에서. 어, 뭐야? 뭐야? 오, 복사돌이 안 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응, 나야. 야, 도망가! 미안해, 연호! 연호, 미안해! 안 돼! 미안해, 연호! 안 돼! 미안해! 잘 가! 안 돼! 야, 나 있어! 안 돼! 해야지, 캐리! 연호님이 폭탄이었어? 나이스! 가자. 군기 반장. Yo, man, I got you, man. 아, 그냥 저는 시민일 뿐. 어, 윤유씨, 일로 와. 더블킬 가자. 네. 맹. 같이 다니죠? 저랑 같이 가요. 자, 어, 뭐야? 어, 왜 같이 다녀? 또 레게노 또 둘이 그래. 그거 하려고 그거 하려고 그거 뭐야? 그래. 그거 하려고 그거 뭐야? 그거 뭐야? 그래, 그거 뭐라 해야지? 해보자. 어, 이거 뭐야? 어, 이거 더블킬 뭐야. 하실? 윤유님이 둘이서 더블킬. 직업 그거 공유한다. 왜냐면은 전판에 너 나한테 똑같이 했어. 배아님 나랑 직업 바꾸실래요? 직업을 까기 어려우신가요? 오케이. 하나, 둘, 셋. 확인. 야! 아! 아니 윤현님 뭐해? 하지마세요, 진짜 하지마. 하나, 둘, 셋! 안해, 안해. 안해요. 잠시만요, 혜연님. 진짜. 하나, 둘, 셋! 아! 잠시만요, 혜연님. 지금 뭐해? 이럴 줄 알았어, 씨. 아, 진짜! 티보 졌어! 티보! 아... 어? 걸렸다. 여기는 야영지입니다. 야영지. 어디? 근데 제가 아까 만난 분은 연우님밖에 없어요. 아, 맞아요. 김치님밖에 못 만났는데. 네, 저 다른 분들은 다 못 만났는데. 자, 제가 이니시 걸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여러분들 공부 없으세요? 아, 근데 아까 혜연님이랑 레게오님이랑 같이 갔었잖아요. 네, 혜연님 소신 발언. 아까 연우님이 저 보셨다 하셨죠? 그 앞에 맞아요. 앨리스님 계셨습니다. 어? 아, 그렇죠. 앨리스님과 레게노 씨가 붙어 있는 걸 제가 봤고요. 둘이서 작당 모의하는 걸 들었고, 원래 빠져나간 사이에 레게노가 죽었다고 떴네요. 이건 무조건 앨리스님입니다. 와, 지렸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앨리스님, 왜 대답 없으시죠? 와, 혜연님하고 김치님이네. 그는 신이라 그랬는데 그는 똥이야, 똥. 어, 이거 생강 아이가 생강. 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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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Yes, sir. 어이구! 아, 잠깐만 이거 야! 이거까지 다 계산된 겁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공기 반자 걸렸는데? 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도망가. 진짜 불러줘, 이거 불러줘, 진짜 불러줘. 와, 혜연님, 와, 이거 진짜 아니야. 아, 이거 내가 틀린 거야. 아니, 내가 틀린 거야. 잠깐. 제가 부를게요. 아, 믿어줄 수가 없는데? 맞아. 아니야, 아니야. 이거 믿을 수가 없어. 자, 잠깐만. 이거는 잠깐만. 진짜 이거는. 아니, 봐봐.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이 경멸하고 멸시하는 거 압니다. 네, 그렇지만 제가 틀린 것도 맞아요. 제가 항상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아, 근데 진짜 제가 아니에요. 생각하기에는 만약 혜연님이 임포스터였으면은 바로 엘리스님한테 임포라고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엘리스님이 아니면 자기가 걸릴 거 아니까 맞습니다.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누가 미쳤다고 이니시를 겁니까, 임포스터가? 근데 아까 레게노랑 엘리스님이 같이 본 거 혜연님이 봤다 그랬으면은 그냥 혜연님이 레게노로 죽이고 엘리스님한테 음속으로 한 거네. 공기반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사이에 못 봤던 사람들이 죽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 의심하는 거 이해합니다, 김치님. 제가 추리가 틀려서 내가 뭔가 나쁜 애가 된 것 같아. 이거 그건, 나는 그냥 있었어. 아니에요. 그럼 일단 그냥 저는 건띠하겠습니다. 저도 건띠할게요. 네, 저도 건띠할게요. 네. 누군지 감사합니다. 아, 혜연님 같은데. 앨리스님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누군지 알겠습니다. 이 범인이야. 뭔데요? 리즈마님. 당신이 범인이야. 리즈마님이라고요? 증거는 없습니다. 이것까지 다 제 계획에 포함입니다. 이런 식으로 감정에 한번 호소해 주면서. 혜연님. 네. 리즈마님입니다.
왜 리즈마님이 처음부터 계속 앨리스님하고 저한테 네. 직업을 물어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야. 저희끼리 직업 한번 까볼까요? 못 믿겠습니다, 리즈마 가라님. 직업. 직업. 이, 직업 이랬어요? 네네. 이랬어요? 우리 둘이 교환을 직업 이랬어요? 뭐지? 증거는 없어요. 사실 근거가 될 수는 있죠. 어, 깜짝이야. 오 뭐야 이거 뭐야? 어 깜짝이야. 같이 가요 같이. 님 범위 아니죠? 전 아니죠. 이거 기우자님 얘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연호님? 연호님 리즈마님이 계속 직업을 물어보더라고요. 김치님 기우자님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계속 싫어. 리즈마님이 계속 아 참. 아 그래요 들었어요. 리즈마님이 직업을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분명히 뭐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 둘 셋. 뭐야? 아 안해 안해. 안해. 저 들려. 어 이거 뭐야? 이씨 이거 혜안이네. 혜안님입니다. 이거 김치님입니다. 연우님 지금 음소거 되셨고요. 지금 이거 진짜 김치님. 저를 믿어주셔야 됩니다. 김치님 특유의 임포스터 말투입니다. 감정을 호소하는 그 김치? 너털 웃음하는 연우, 감정에 호소하는 김치. 이것은 이꼴 공식입니다. 연우님도 지금 김치님 투표하셨네. 식은땀이 흘러. 연우님도 지금 김치님 투표하셨네. 식은땀이 흘러. 아 제발 아 제발. 혜안님입니다. 진짜 믿어주세요. 아니야 너털 웃음 짓는 연우, 감정에 호소하는 김치. 이것은 이꼴 임포스터. 그러게요. 정말 저인가 보네요. 아, 저 아닌데 리즈마님. 그가 온다. 와, 다행이다. 해봐. 진짜 너무 다행이다. 죽어. 죽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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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와, 진짜 이걸 여기서 이렇게. 와, 세환님 믿었는데. 우후! 나의 판단이 옳았어. 혜안님은 항상 누군가를 볼 때 차분하게 어 지금 감정에 호소하네요. 아 지금 뭐 하고 있네요 하면서 치집을 잡았고. 그러니까 혜안님 무조건 인포일 거라고 내가 생각을 했죠. 아 진짜 나. 나이스 김치. 나이스 뭐야? 너무 잘했어. 근데 왜 더 있어요? 아, 한 마리 더. 왔다. 아! 아! 연언님. 아 연언님. 잠깐 이거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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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 잠깐만요. 뭐야? 이거 연우님이 돌 굴러가는 그 사보타지에서 죽었어요. 네. 근데 지금 리즈마님 시민 같고 윤유님이네. 네. 왜냐면 윤유님이 아까 혜안이 그렇게 실드 쳤어요. 쳤네. 아니 윤유님. 네. 왜 더블킬 안 해요? 근데 자꾸 더블킬 왜 안 해요? 더블킬을 할 수가 없죠. 저는 폭탄광인데. 아 폭탄광이에요? 아, 아 그렇구나. 혜안님 저 혜안님인 줄 알았던 게 혜안님은 항상 임포스터일 때 누군가를 볼 때 아주 차분하게 트집 잡으면서 보시더라고요. 웅 어쩌라고? 웅 어쩌라고? 초록관찰자 기하 아니 매크로야 자꾸 기하기하고 그래. 수빙들 오빠 이거 지금 레게노랑 누가 없는 거야? 윤윤 우리 4명 일단 아니고 이번 턴은 우리 4명은 아니야. 이번 턴 우리 4명 아니고. 오 폭탄! 뭐야 뭐야 잠깐만! 니게노! 어 있다! 어 있다! 어 뭐야 이거 윤호님이다. 쟤 잠깐만 잠깐 여러분 안 돼요! 왜? 아니 아 장의사였어요? 이거 여기 네. 자 일단은 윤호님이 폭탄 때문에 죽었을 거고 연호님은 썰려서 죽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윤호님 죽을 때 어! 안 돼! 안 돼! 이러면서 죽으셨을 것 같아요. 첫 턴에 우리가 김치, 나, 기우, 리즈마 이렇게 넷이 있었지. 레게노랑 앨리스님 없었어요. 그 연예인 죽었다고 떴을 때. 앨리스님이랑 레게노씨 한테 여쭤볼게요. 연예인 뜬 거 봤어요? 네! 네 저 봤죠. 그럼 떴을 때 정확히 어디 있었는지 위치 얘기해보세요. 앨리스님부터. 저는 마당이요. 전 서재에 있었어요. 서재에 있었다. 어? 그럼 레게노님, 연호님이 먼저 죽었게요? 아니면 윤유님이 먼저 죽었게요? 어... 연호님 먼저 죽었지 않았나? 연호님 죽이고 펑 소리 들렸는데? 앨리스님은 모르니까 역으로 물어본 거 아니에요? 어? 저는 알았어요. 어? 일단은 레게노가 찍었어요. 혜안님 누구 만나셨어요? 저 김치님이랑 님이랑 네. 기우자. 또 레게노님도 걔노 랩할 때 만나긴 했다. 앨리스님일 확률이 크긴 한데 일단은 건띠하자. 오케이 건띠하자. 아니 이거 우리 죽이세요. 언니, 죽일게요. 죽일게요. 네? 네? 죽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노초민빨 앨리스님만 없죠? 그죠? 네네. 아니야.
기우자랑 김치랑 같이 올라갔어. 혜연님. 네. 폭탄 아직 그 소식 없죠? 없는 것 같아요. 어이. 이거 제가 생각하기에는 윤현님이 폭탄광인데 이거 자신이 죽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저 여섯 명인데 더블킬이 안 맞았어요. 네. 오. 뭐가 하나 없는 오! 걸 텐데. 오. 우리 궁뎅이 쪽쪽 봐라 똥 나와. 윤현님이 인부인 거 우리 궁뎅이 쪽쪽 봐라. 왜요? 문제 뭔데? 아, 다 도망갔어. 왜 다 도망갔냐고. 단지로 이노스케. 잠깐만. 자, 이거는 정답 레게노. 제가 추리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는 레게노 씨예요. 오케이. 왜냐면 기윤님, 김치님 전기 쪽에서 둘이 같이 돌아다니는 거 봤고 레게노 씨, 리즈마님 둘이 뭉쳐 있는 거 제가 봤어요. 그때 폭탄을 전가하고 레게노 씨가 급하게 도망가더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갑자기 띠띠띠띠띠띠 이런 소리 들려가지고 바로 도망간 거예요. 나는 그럼 레게노 씨는 누구 같은데요? 저 제 예상에는 치유님이나 혜안님 아닌가요? 저 자 레게노 씨 맞습니다. 아니 왜? 아니 이유를 대봐요. 동선 추리상으로 그게 맞아요. 네, 첫 번째 라운드에 지목이 됐던 네? 게 저랑 레게노님인데 두 번째 판에도 지목된 게 꾸준히 레게노님이잖아요. 그건 맞죠. 승리! 저랑 어? 어? 어떻게 맞췄어? 우와 뭐야? 염탄꾼 이거 딱 알아봤죠. 와. 아. 와. 뭐야? 와 뭐야? 와 나는 우리가 중요한 거. 그러니까 아무데도 안 보였는데. 아니 한 명 정도는 마당에 와서 전기를 끄지 않을까 하고 거기서 5분 동안 때렸는데 아무도 안 와. 네 오늘 이렇게 8명이서 덕모건스를 해보았어요.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시는 길 뭐죠? 잘 가요. 아니 좋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안녕. 안녕. 미지수 고객 히누카미 가구라노 거기리무리 가이다 그루. 거기리무리 아리케이카이타데 가이다 그루.